목포시의회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전남도가 지난 14일에 발표한 대학 통합 합의 언론 보도는 의대 공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며 국립의대 신설 용역을 예정대로 추진하고 목포대를 추천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목포시의회는 의대 설립이라는 34년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전남도의 공모 용역에 이의 없이 참여했는데 대학 통합을 전제로 통합의대를 들고 온 김영록 지사의 주장은 전남도민 전체를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.